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군단 로또예요. 그래서 고령 혓바닥 보관함이라는 상자를 열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상자를 여는 방법은 이 지도를 보시면 요쯤에 고블린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블린이 상자를 찾아오라는 퀘스트를 줘요. 3일에서 4일에 한 번씩. 그래서 처음에는 한 요쯤에 가서 찾는 거고, 살기라스 무덤도 갔다가 요 가운데 부서진 집도 갔다가 해변도 갔다가 왔다 갔다 거리는 퀘스트를 주는 고블린이 있어요. 아마 하시는 분은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퀘스트로 이 숨겨진 장소로 들어오게 돼요. 이 퀘스트는 지도를 킨다고 해서, 마지막 퀘스트는 지도를 킨다고 해서 느낌표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퀘스트를 받고 완료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 고블린은 같이 이 땅굴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냥 뭐 따로 하는 게 없이 자동으로 퀘스트가 완료하게 되고, 보상으로 열쇠를 하나 줘요. 이 열쇠인데 고령 혓바닥에 보관함 열쇠예요. 그래서 이 열쇠로 뭐를 하면 되냐면, 예전에 판다리아 때 영혼의 짐이라는 아이템을 먹기 위해서 상자 막 열던 거 있잖아요. 랜덤으로. 그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막 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처에. 그래서 이 상자들을 여시면 돼요. 이 열쇠를 가지고. 처음에 열쇠 하나는 그냥 줘요, 퀘스트를 완료하면. 그래서 저는 제일 큰 거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자원이랑 장난감, 그리고 뭐그 외에 잡템을 줘요. 장난감이랑 펫도 주고 그 외에 잡템도 주는데, 지금 제가 먹은 건 지옥 유성이네요. 이건 나중에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서 쓰는 아이템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열쇠를 썼잖아요. 그러면 다시 얘한테 말을 걸면 살 수가 있어요, 열쇠를. 근데 이제 열쇠는 2000밖에 안 되는데, 그 옆에 있는 게 뭐냐면 이빠진 악마 쐐기돌에서 사용 효과로 20초 동안 악마의 세계에 부분적으로 들어갑니다. 경고, 대상으로부터 악마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무슨 템인지를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10분 동안 고령 혓바닥으로 변장하는 아이템인데, 이거는 황천의 파편이 5만 개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아직 황천 부족하네요. 일단은 제가 살수 있는 아이템이 이거밖에 없네요. 다른 거는 못 써요. 이 열쇠 자체도 저한테는 뭐 크게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얘를 한번 사볼게요. 이렇게 산 다음에 얘도 사용 효과인데 20초 동안 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얘를. 이게 무적이 되네요. 굉장히 좋네요. 주문이랑 공격을 시전 못하는 대신에 무적 상태가 돼요. 그 대신에 쫄도 나오네요. 왜 이래? 쫄이 두 마리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센건 아니에요. 그리고 쓴 다음에 환불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쓴 다음에 2시간 안에만 가면 환불이 돼요. 다시 사면은, 쿨은 그대로 있는데, 다시 살 수도 있고, 2시간마다 와가지고 다시 되팔면 계속 쓸수 있나 보네요. 일단 열쇠를 하나 사가지고 한 번만 다시 열어볼게요. 혹시 장난감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예, 안 나오네요. 예전에 로또랑 비슷하게 황천파편으로 열쇠를 사고, 보상으로도 다시 황천파편을 돌려줘요. 그래서 약간 로또성이 강하긴 하네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열어볼게요. 계속 열 수는 없으니까. 황천파편 2000개를 들여서 200골드랑 2100개를 얻었어요. 이거 계속 할 법도 하네요. 이번에는 꽝이네요. 이게 한번 하다 보니까 사람 심리라는 게 계속 사게 되네요. 그만 해야 될것 같은데, 몇 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이게 좋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개도 주나 보네요. 제일 안 좋아 보이는 상자로. 나무 상자가 제일 안 좋아 보이네요. 이건 뭐지? 유물격템도 주네요. 그냥 이거 하나 사고, 어차피 저는 이거 황천의 파편 쓸 일도 없으니까, 그냥 다 사도록 할게요, 그냥. 얘를. 하나씩 사다 보니까 귀찮아서. 어차피 이거 다 질러도 보상으로 다시 받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열어볼게요. 황철의 파편 800개, 600개, 1200개, 1000개. 이게 황철의 파편만 나오네요. 유물력도 간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개도 나오네요. 이거 좀, 이거는 좀 심했네. 예, 벌써 다 썼어요. 이두 개를 더살수 있으니까 두 개를 더 사도록 할게요. 아, 이거 원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 괜히 했네요. 예, 4,500개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면 세 개를 더살수 있어요, 이번에. 세 개를 사가지고 장난감이 한번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볼게요. 장난감이 좀 구석에 있는 걸로. 지옥 유성은 또 나왔네. 이 하나가 자주 나오네요. 이거 하나 줄 거면은 차라리 안 주는 게 좋은데, 기분 나쁘네요. 하나밖에 안 주니까. 와, 욕을 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 연속으로 한 개씩 계속 나오는 게, 한개 나올 확률이 낮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거 티탄 금고를 한번 열어볼게요. 예, 망했네요, 이거. 화폐를 다 썼는데, 뭐, 얻은 게 없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 빠진 악마 쓰기돌은, 막, 애드 되고, 전투 나서 막 귀찮을 때, 이거 쓰면은, 무적이 되니까, 이 빠진 악마 쓰기돌은 무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좋은 것 같아요. 막, 죽으려고 할때한 번씩 쓰면. 그리고, 지옥 유성이라는 아이템을 주는데, 요건 한번 밖에서 써봐야겠네요. 혹시라도 이 퀘스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 조심하시기 바래요. 이게 저도 원래 안 살라 그랬는데 하나 사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옥 유성이라는 아이템을 여튼 두개 받았는데 하나를 쓰면 이렇게 대구대구 굴러가네요. 근데 낙하 데미지가 있어요. 여기서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길을 이용해서 써야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날아가요. 저속 낙하 쓰면 이런 식으로 날아가긴 하는데 방향을 못 바꿔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앞으로 싹 날아갈 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지옥 유성이라는 아이템은 글라이더보다 약간 좋은 템 같아요. 굉장히 빠르고 제자리에서 써도 슉 하고 날아가요. 그냥 제자리에서 하늘로.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고령 혓바닥 보관함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혹시라도 본인이 필요한 아이템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필요한 아이템 없으시면 그냥 호기심에라도 한 번씩 안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이게 한순간에 쫄딱 거지가 되니까 좋지는 않네요.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